우리 박영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곳 필라델피아 미국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모으셔서 특별한 포럼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작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네, 저는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 목동 근처 신월동에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부목사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그 교회에 드리고 제 손에 결혼 반지까지 다 드리고 빈손으로 개척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반자로, 제 아내는 호미 한 자루. 그렇게 서울 도성을 뒤집어 엎겠다고 그렇게 개척자로 나선 지가 29년인데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이스라엘 교회 개척 사역을 맡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이곳에 와서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교회 개척 사역을 이미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에 뭐 카운팅 하려고 한 건 아닌데 1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고 건축을 하고 고아원이나 학교 등 다양한 이스라엘 아프리카 사역을 하던 중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요. 브레이티비 김종철 감독님과 함께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너는 교회를 세우라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종원진 박사님 말씀한 대로 109개 교회를 1년 만에 그 교회가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284페이지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84페이지에 이스라엘 교회 개척 후원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가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가장 심했고 통제도 심했던 곳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성장하던 교회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후원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돕는 것은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집중했고요. 일단 저의 소개 영상인데요,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부름받았는지 3분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잠시 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박영민 목사는 시대의 부흥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의 비전 메이커이며 생명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건 열혈 목회자입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의 선포, 사랑의 친교,
이웃에 책임 있는 봉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 사랑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20여 년 전 행복의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선교단체인 월드브릿지 미션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온 열방과 아프리카 우주를 다니며 선교사역을 하고 있고 최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예리한 눈과 독특한 글쓰기로 각종 신문과 잡지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고 예수님의 웃음초대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등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았으며 지금도 저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독교 케이블 방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방송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한 방송설교자이며 CTS TV, CBS TV와 구TV를 통해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 CTS 기독교 텔레비전의 미라클 아워와 기도천사 등 여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으며 극동방송에서 5년 동안 행복한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코뿔소 TV는 목사님의 찬양과 설교와 강의 등 수많은 컨텐츠를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달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이자 리더인 그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웃는 모습이고 성경에서 막 뛰어난 코뿔소처럼 어떠한 장애도 주저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린다고 해서 스마일 코뿔소라고 주변 사람들은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치열한 구도의식으로 열정의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적 사역의 열매는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 중형교회로 성장하였으며 성장의 노하우를 나누는 교회 개척 세미나 강사와 교회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고 영향력이 필요한 곳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과 도전을 주는 탁월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 설교자로 내적 치유와 웃음 치유, 그리고 신유 집회 등 치유를 위한 영성 집회나 교회 성장 관련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회중의 마음을 열고 설득하는 청중 흡입력을 가진 설교가이며 직설적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강하고 도전적인 말씀 선포와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거듭난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며 사랑과 봉사의 선교의 실천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조국 교회를 섬겨 열방 회복을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풋풋한 패기가 넘치는 목회자입니다. 최근 박영민 목사는 시대를 워치하며 때에 맞는 양측을 제공하는 엔드타임 메신저로 사역하고 있고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한 찬양 음반 제작과 영화 제작 등 활발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워룸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매일 1만 명 이상이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작전실 기도회와 특전사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깊은 기도로 돌파하자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담임 목사와 온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로컬 처치를 내셔널 처치로 성장시키셨다가 팬데믹이 일어나자 회개를 선포하며 더 깊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인터내셔널 처치로 발돋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오늘 이 책 표지에 우리 유대인 알리아 작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섭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주제를 알리아 작전이라고 했다. 제가 한국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 작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라이노 알리아 프로젝트로 해서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왜냐? 언제나 알리아는 피냄새가 진동했고 화약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부의 시대가 지나면 사냥꾼의 시대가 온다고 했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마
예상컨대 엄청난 피냄새와 화약냄새가 진동하면서 아마 우크라이나 알리아에 우리도 작전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도 비행기를 한 대를 띄웠고 러시아에도 한 대를 띄웠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피냄새가 진동했고 이 알리아에는 역시 화약냄새가 진동하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김 박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알리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육적 알리아가 있고 하나는 영적 알리아다. 그래서 육적 알리아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와 교로 돌아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알리아다라고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이 육적인 알리아와 이 영적인 알리아를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글 검색어 1위가 지저스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저스가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육족 알리아, 전 세계에서 알리아 작전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와 교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선포됐는데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3명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을 제가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5년 전 우리 소진선교회 이윤삼 목사님께서 고신 측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100년 된 교회에 부임해서 강력한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2천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마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고 불가능하다는 과연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서진성교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멘토로 모시고 계시는 강주 겨자씨 교회 나학수 목사님 비롯해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정탐을 갔을 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저들을 씻겨낼 것이고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저들이 예수와 교로 돌아올 거라는 분명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바이블스쿨을 열기로 했고 이 바이블스쿨을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이파, 리션 레지온, 또 갈릴리의 북부 쪽에 여러 도시에 이 스페니시 계통의 유대인들을 위한 바이블스쿨도 있고요. 아프리카 유대인을 위한 바이블스쿨도 있고요. 브라질계 유대인을 위한 바이블스쿨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위한 바이블스쿨은 조금 더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들의 분포를 보면 80% 이상이 러시아, 북방에서 이렇게 알리아한 분들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아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강력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30여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모시며 세미나를 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분들이 겸손히 배우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시키잖아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이 주류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북방계에서 알리한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들의 목사님들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교회들을 수십 교회를 세우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보통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한 해 교회 100개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게 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어디 뭐 필리핀도 아니고 캄보디아도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목사님 리더 그룹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분립개척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의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그 내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교회 건축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을 임대해 드리는 건데요. 예, 월세를 저희가 부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비싸죠. 하이파나 이런 대도시는 비싼데, 비싸면 비싼 대로 또 남부 지역에 주로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남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부 쪽에 교회가 없습니다. 예, 교회가 없는 도시가 70개가 넘습니다. 또 세워도 워낙 정통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핍박 속에서 유대인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 문을 닫고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려합니다. 괜찮다. 시도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나 다시 하자. 문 닫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또 열리면 또 가는 것이고. 예, 이것은 하나의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작전이고, 그리고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도 작전이 펼쳐져, 이게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카운트를 위한 카운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이스라엘의 후원금이 전달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지 자랑사만한 게 아닙니다. 카운트를 했어도 또 문을 닫을 수 있죠. 또 목회자마다 능력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예,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겠다. 예, 코프소 용사처럼.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 세우는 사역을 서진 선교회와 함께 저희가 월드 브릿지 미션에서 하고 있는데요. 8개 신학교에 한 달에 한 6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렇게 지원을, 팬데믹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8개 신학교에서 850명 가까이가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8개 신학교에 187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고, 2년 정도의 바이블스쿨과 노숙자들, 홈리스들 이렇게 식사 들여면서 거리 전도 등 이런 강력한 야성 훈련을 시키고, 또 이 모두가 다 이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1세기에 있던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강력한 어떤 전도자들이고, 이분들 중에는 러시아 마피아 두목도 있습니다. 정말 그 이분들이 과연 그 마피아 출신 맞는가?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피아 두목이셨으면 마피아 조직원이 몇 명이었으면 했더니 1만 명의 조직원이었답니다. 1만 명의 조직원의 그 두목이 변화돼서 예수화를 믿고 지금 신학교 학장이 되고,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요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계 목사님들이 수천 명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저희와 다 함께 손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장 강력한 교회들을 저희가 개척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두고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루살렘의 가장 큰 빌딩을 임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후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학교로 돌아오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고 제가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구약 성경의 룻기에 이 마지막 때의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야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룻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오미는 고통받은 이방 땅에 고통받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틀거리는 그 나오미를 부축하고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거를 볼 때 아 이제 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알리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알리아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시죠? 우리는 솔로몬 작전, 모세 작전, 여호수아 작전에서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그런 작전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주이시 에이전시 소른소 목사님과 함께 여러 작전을 펼쳤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용기를 투입한 그러니까 이 모사드와 이스라엘을 군사 조직과 함께 알리아 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근데 그건 나라 이름을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비밀입니다. 제가 제 아내도 모르고 제 영상을 편집하는 제 딸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긴박한 작전이 어쩌면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이 알리아 작전을 처음 펼칠 때 저는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사역을 했던 목사잖아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모슬렘 테러단체에게 이 팔라시라고 부르는 유대인인데 예수안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소를 주고 이 테러단체는 그 주소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강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에 대서필 나왔어요. 500여 명 이상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들을 그대로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론수바 전화했습니다. 이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빨리 비행기 튜브에서 이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코뿔소 돌파 작전이라고 했어요. 브렉스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해야 될 알리아가 있고 또 조금 기다려주고 그들이 왜 돌아가야 되는가 왜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1686명의 알리아를 시킨 작전은 거의 대부분 긴급한 작전이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작전이 그랬고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을 때 거의 자기네들은 뭐 50만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의 4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코로나로 그때 당시 첫 번째 코로나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해서 비행기 두 대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한 두 달 전에, 뭐 세 달 전에 또 러시아 저희가 띄운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작전이 예, 펼쳐지는데 이분들이 돌아오면 자살도 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샬롬의 땅,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조상들부터 그렇게 예, 소망을 얻은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의 소망을 잃고 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리아를 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저희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희는 재정만 투입하는 게 아니죠. 제가 작전실 기도회라는 기도운동을 7, 8년 전에 국민일보 칼럼을 크게 쓰고요. 그리고 작전실 기도회 스티커를 제가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배너를 나눠주고 그래서 모든 가정에 기도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름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오름. 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오름이라는 영화를 보고 맞다. 예, 깨져가는 가정, 예?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을 위해 가정의 기도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오름이어야 된다. 우리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작전 면역을 받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작전실 운동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에서 제가 하는 운동을 이것을 한 달 동안 캠페인으로 열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함께 기도했고 저희는 작전실 기도에 하루에 1만 5천 명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회복시키소서. 주여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동안에 우리가 1686명을 알리아 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109개라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없을까? 뻔부름을 치면서 제가 국제신학연구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문 강의, 우리 김 박사님 또 강의를 제가 초청 강의도 하고 제가 이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알리는데, 우리 코프소 TV를 시청하는 분들 여기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가 애틀란타에 다녀왔는데 저의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애틀란타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고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게 애틀란타로 막 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내일부터 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막 오십니다. 필라델피아. 제가 또 뉴욕으로 가면 또 뉴욕에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LA 갈 거거든요. 거기에 LA는 더 많습니다. 예. 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느냐? 이분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목사님 코프소 TV 시청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시간표를 못 보면 어떻게 엔드타임을 알 수 있으면, 시계가 없다면 어떻게 밤중인지 그게 한낮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만 멈춰서는 안 된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든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려면 저는 자세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먼저 우리 크리스천은 유대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한 적은 없지만 크리스찬들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짓밟혔고 그들은 십자가를 연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그런 고통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과가 없이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서 가는 곳마다 제가 눈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박해한 이 역사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진심으로 그대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나는 이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그때 진정한 한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3부짜리 예고편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나오미를 부축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모압에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상처받은 유대인이고 룻은 나오미를 부축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축복을 받는데요. 온누멘의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And that is the origin of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것은 감사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저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love so deep this land.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2000년 가까이 박해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알리아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후원하는 일에 제 일생을 드리기로
작정했고 온 교회와 저와 함께한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곧 마무리를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디자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게 바로 한세사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만을 구원하지 않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함께 마라나타를 외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부름받은 저는 이제 가장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가장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사에 제 이름은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제 이름이 많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저만큼 사역하는 그런 단체도 없을 만큼 강력한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고 언론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서 목숨 걸고 저는 유서를 써놓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비행기를 타기 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다시 못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만 다녔습니다. 20여 년 동안 검정조끼 5천 원짜리 하나 태극기 달고 20년 동안 그쪽 길을 입고 다녔다. 그쪽 길 오늘 입고 다녔다. 오늘은 설 목사님이 양복 입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입고 하다 벗었습니다. 근데 그걸 입고 제가 오지를 누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존경하는 우리 김지수 박사님과 이런 신학자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현직 목회자님들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알리려고 하는 이런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잠시지만 이런 강좌에 나선 거는 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저 IMM 박재란 목사님이나 우리 정원준 박사님이나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수십 년 당신들의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도했습니까? 예? 그 기도가 저 같은 이런 목사도 이렇게 거룩한 일에 이렇게 홀리한 이 사역에 저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매일 울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포럼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이 포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